안녕하세요. 개발자의 품격 승원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에서 제공하는 기본 메소드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필터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맵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소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트라는 이제 영어 그 단어에도 알수 있듯이 말 그대로 정렬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럼 일단은 어떤 기능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바스크립트 소트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소트 메소드는 배열의 요소를 적절한 위치에 정렬한 후그 배열을 반환합니다. 정렬해 준다는 거죠. 예제가 있네요. 한번 예제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보니까 months는 이렇게 정렬을 해줬는데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1, 3, 14, 21, 10만 있는데 얘를 정렬하니까 이상하네요. 우리 예상과 다르게 10만이 가장 크니까 제일 뒤에 나올 것 같은데 그와는 다르게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10만이 앞에 있네요. 마치 이거는 정렬을 문자처럼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숫자도 역시.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원래의 어떤 정렬 값인 10만이 뒤로 가게끔 결국은 1, 4, 21, 30, 10만이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정렬하는 거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이제 좀 코드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의구심이 들었던 얘부터 한번 정상적으로 정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const 해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 그 페이지를 보시면은 소트에다가 이 compare function을 이제 넣을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쭉 보면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보면은 compare function에는 a, b라는 파라미터를 받고 0보다 작은 경우 a를 b보다 낮은 색인을 정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array1.sort에서 우리도 한번 펑션을 한번 써볼게요. 펑션 a, b 보니까 코드를 한번 해볼게요. if a가 b보다 작으면 return -1 else if A가 B보다 크면 return 1 L return 0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예,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왔네요. 네. 좀 코드를 좀 쉽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요. sort 우리 arrow 함수 써서 해볼게요. b 하고 자 a가 b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네, 원하는 경우가 나왔네요. 보시면은 a가 b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a가 b보다 클 때는 1, 그것처럼 0이잖아요. 사실 이게 마이너스 1, 이거는 사실 이 1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는 없고요. 마이너스인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 a에서 b를 빼면은 만약에 a가 b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a가 b보다 크면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 같으면 0이 나올 거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우리 원하는 것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한건 아니고요. 좀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이런 부분이 보여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갖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 이제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썼던 배열을 한번 가져다가 좀 쓰는 걸로 하죠. 보니까 아 보자. 예, 이거 그냥 지난 시간에 했던 만들어졌던 유저 리스트라는 배열을 가져와서 일단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리스트가 있고요. 이 유저 리스트를 한번 소팅을 해볼 건데 보시면 만약에 자, 예를 들면 이름 순으로 소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름 순으로 소트? 이름 순으로 소트를 할 거면은 똑같겠네요. 자, 보십시오. user list.sort 우리 arrow 함수 갖고 자, a 점 자, 이름 순으로 할 거잖아요. 아, 이게 지금 이름 순으로 정확히 일단 퍼스트 네임으로 먼저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퍼스트 네임 순으로. 자, 퍼스트 네임이 b점 퍼스트 네임보다 작으면 자, 작으면 자, 작으면 뭐죠? 마이너스 1이죠. 크면 1이겠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크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고. 이거를 새로운 변수에 담아볼게요. sort user list. 그리고 console 로그에다가 찍어볼게요. 콘솔에다가 노트 유저 리스트를 한번 찍어볼게요. 자, 봅시다. 순서가 바뀌었나요? 보니까 그러네요. James, JA, JE, SE 이 순서대로 정렬이 잘 됐네요. 소트 함수는 이렇게 배열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무에서 그럼 sort를 어떤 데 쓸까요?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웹화면 구성하다 보면은, 우리 데이터 테이블, 그리드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 테이블 리스트가 있는데, 보통 테이블 리스트의 헤더, 컬럼 헤더를 클릭을 하면은 클릭할 때마다 클릭한 컬럼 기준으로 해서 소트, 정렬이 되는 거를 자주 보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직접 만들진 않고 그잘 되는 오픈소스 가져다가 많이 쓰는데 한번 오늘은 이 소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우리도 한번 테이블을 하나를 만들어서 헤더를 클릭을 하면은 정렬이 되는 거를 한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table.html이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html에서 보시면 여기 가이드가 나오잖아요. html5라는 걸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됐어요. 자동 완성된 거는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툴을 VS 코드를 쓰고 있는데 VS 코드에 보면 익스텐션들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HTML 그 스니핏 이걸 인스톨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아까와 같은 가이드가 떠요. 자동 완성이. 그래서 되게 편하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HTML을 하나를 제가 지금 만들었고요. 여기에 자 일단은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 그리고 어차피 테이블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t head에는 자 헤드가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소트 만들 때 보면 컬럼 몇 개였죠?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네요. 여섯 개니까 넷다여 하고 보시면은 user id 자
유저 아이디 유저 자 버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그리고 뭐가 있었죠? 보십시다. 아 와이 YYYY MMDD 볼게요. 그 다음 폰 어드레스 이렇게요. 폰 어드레스 이렇게 헤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바디는 이렇게 일단 비워둘게요. 바디 비워놓고요. 지금 스크립트로 해갖고 정렬이 되는 테이블을 만들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서 앞서 만들었던 우리 배열 갖고 올게요. 갖고 왔어요. 배열 갖고 왔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sort 펑션을 하나를 만들 거예요. 아, sort 펑션 이전에 이 데이터를 갖고 여기 테이블 렌더링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펑션에서 제가 렌더 테이블이라는 메소드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받으면 그 데이터를 갖고 테이블의 바디를 구성을 해주는 걸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오테이블 document.query_selector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테이블의 tbody. 지금 보시면은 이 테이블의 tbody를 갖고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이 안에 이 갖고 온이 어레이 리스트를 갖고 이 테이블을 구성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결국은 이 tbody 안에 trtd 돌아가면서 값들을 넣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하고 자 볼게요. 우리 유저 리스트죠. 유저 list.foreach. 아, foreach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포문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일단은 foreach는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item,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h.push dr 하나 만들고, 그다음 또 복사해서 이 tr을 닫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이렇게 td를 할 거예요. 자, td를 할 건데 우리 td가 몇개 필요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자, 둘, 셋, 여섯 개네요. 셋, 넷, 다, 여, 여섯 개인데 여기에 보시면 아이템 점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겠네요. 그쵸? 근데 저 이렇게 쓰는 게좀 불편해서 다행히 ECM 스크립트 보면은 새로 추가된 이미 예전에 추가됐죠? 이렇게 쓸수 있게끔 달러에 이렇게 해서 아이템 점 퍼스트 네임 이 밑에 보시는 거랑 위에 보시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요. 근데 사실 위에보다 밑에가 훨씬 편하죠. 이렇게 쓰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나머지도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셋, 넷, 다, 여, 여섯 개죠. 그다음 여기는 last name. 그다음 여기는 yymmdd. 그리고 여기는 폰. 예, 여기는 address. 이렇게 제가 푸시 하면서 이 h라는 배열에다가 다 푸시해서 넣었어요. 그쵸? 그리고는 포문이 끝나고 나면은 자, oTable.innerHTML은 innerHTML이라는 걸뭐 지금 요즘에는 사실 뭐 jQuery나 아니면 뭐 React, Vue를 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날코딩할 일이 거의 없어요. 저도 거의 안 하거든요. 오늘 진짜 이거 오랜만에 자바스크립트 날코딩 하면서 HTML 구성해 보고 있는데 저도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inner HTML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쿼리 셀렉터로 갖고 온이 T바디 안에 이 이너 HTML을 구성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열심히 우리가 H 폼을 돌리면서 TR을 만들었죠. 이거를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넣으면 안 되고요. 이 다행히 이 배열에 조인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조인이라는 메서드도 역시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 보면은 있을 텐데, 자, 조인 보면은 배열 요소들을 다 합쳐주는 거예요. 아주 유용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콘솔 보시면은 조인해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게 쉼표가 찍힌 하나의 문자를 반환해 주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으면 다 연결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하이픈해서 넣어주고, 결국은 조인하고 여기에 넣은 파라미터가 사이사이에 끼어들어 갖고 이제 구성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줄 거니까 조인하고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얘가 다 합쳐진 하나의 스트링 문자로 반영이 될 거예요.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돼야 될 텐데.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렌더 테이블을 해서 데이터는 우리 만들었다. 여기 데이터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우리 유저 리스트를 넣어줄 거니까. 유저 리스트. 자, 그럼 이거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디폴트 브라우저에서 열어볼게요. 오, 예, 잘 나오네요. 이게 좀 디자인 엉망입니다. 디자인 좀 보기 편하게 요즘 좀 많이 쓰는 부트스트랩 한번 가져다 붙여볼게요. 부트스트랩 가서. 우리 부트스트랩 CSS를 한번 가져다가 한번 넣어봅시다. 디자인이 좀 구리니까. 자, 부트스트랩 CSS를 추가를 했고요. 테이블에다가 클래스를 줄게요. 부트스트랩 잘 모르시는 분은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트스트랩 자주 쓰다 보니까 거의 웬만한 클래스명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쪽은 테이블 보더드라고 한번 해서, 자, 보더드 맞죠? 이렇게 해서 한번 디자인 한번 봐볼게요. 예뻐졌네요. 테이블이 좀 크네요. 큼지막한데 조금만 줄여볼게요. 아, 테이블 SM 였던 것 같아요. 예, 줄어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컨테이너 클래스를 줘서, 테이블이 지금 너무 양쪽에 쏠려 있어서 좀 가운데로 좀 제가 잡아볼게요. 자, 볼게요. 예, 가운데 잘 왔네요. 그 테이블이 잘 구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헤더 부분 있잖아요. 헤더 부분. 테이블 헤더 부분을 클릭하면은 괴로 정렬을 시키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sort라는 펑션을 한번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펑션 sort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네. sort. 우리 그 전에 sort 계속 했잖아요. 자, sort는 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 이 유저 리스트를 클릭한 헤더로 변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sort 할 필드를 받을 거예요. 어떤 컬럼을 그 클릭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sort 필드라고 하나를 파라미터를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언클릭해서 소트에다가, 자, 소트를 하는데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필드 이름이 유저 아이디잖아요. 유저 아이디 할게요. 자, 그리고 얘를 다 복사를 해서, 자, 봅시다. 퍼스트 네임은 숫자 필드가 퍼스트 네임이고, 라스트 네임이고, 자, YYYYMMTD이고, 폰이고, 어드레스이고. 이렇게 어떤 필드로 소트할 건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로 지금 소트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소트를 하면은, 자,
기존의 유저 리스트, 우리 유저 리스트죠. 유저 리스트는 유저 리스트 점 소트 A, B. 자, 우리 아까 소트에서 만들었던 펑션 있죠, 이렇게. 자, 이거 그대로 한번 갖고 와볼게요. 유저 리스트는 자, 이렇게 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미 퍼스트 네임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받은 필드로 갖고 할 거니까 어떤 필드가 들어올지 모르죠. 그래서 소트 필드로 할 건데 소트 필드를 이렇게 넣을 순 없죠. 원래 우리 지금 오브젝트의 키로 접근할 때는 오브젝트 점 키를 하면은 그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소트 필드라는 거는 키가 아니고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 오브젝트를 접근하는 방식이 점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대괄호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에 이 변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볼게요. 쇽. 자, 다 고쳤습니다. 그러면은 클릭해서 넘어온 그 필드를 갖고 정렬하는 게 돼요. 유저 리스트를. 유저 리스트가 그럼 정렬된 유저 리스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갖고 테이블을 다시 렌더링 해야 되니까 렌더 테이블 해서 이 나온 정렬된 유저 리스트를 전해주는 걸 해볼게요. 한번 볼게요. 자, 유저가 자 봅시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버스 이걸 해볼게요. 클릭해볼게요. 버스 네임을. 뭔가 안 되네요. 자, 왜안 되는지 한번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니까 자, constant value에는 assignment를 할수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userList라는 변수를 const로 지금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시 데이터를 assign하려 그러니까 이렇게 에러 같은 거예요. 그래서 const는 다시 데이터를 assign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거를 그래서 일반 var 변수로 바꿔줄게요. 아마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잘될 거예요.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해주고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보니까 한번 정렬되고 나면은 또 정렬을 누르면은 반대로 리버스 정렬이 안 돼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까지 한번 완벽하게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아 여기에 제가 소트 옵션이라고 하나 변수를 하나 그 선언을 하려고 해요. 옵션이라고 선언하고 얘는 우리 키랑 동일하게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유저 아이디는 true 그리고 퍼스트 네임도 true 그리고 라스트 네임도 true 그리고 yyymmdd도 true 그리고 폰도 true 어드레스 true 이거 어떻게 뭘로 쓰려고 하느냐면요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한번 이거를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if 자 sort 옵션에 우리 sort 필드가 true인 상태면 이렇게 정렬을 하고 false이면 반대로 정렬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1 반대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반대로 정렬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렬되고 나면 정렬됐다는 거를 이제 예를 들면 true가 false로 바뀌어야 되겠죠? false일 땐 true로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true인 경우는 false로 바꿔주고, false인 경우 true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렬이 됐다는 거죠. user ID를 한번 클릭을 해서 정렬이 됐으면은 false로 바꿔주고,
다시 또 유저 아이디를 클릭하면 반대로 정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눌러볼게요. 이렇게 정렬되네요. 또 한번 누르면 또 정렬되고. 아까는 안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거 보이시죠? 아주 잘 되네요. 네. 이러면은 저희가 일반 우리가 그 데이터 테이블 그리드에서 정렬 기능을 소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갖고 이미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살짝 아쉽네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보통 테이블 보면은 여기 그 어떤 검색 기능, 필터 기능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필터 기능을 이미 한번 배웠었어요. 그다음 필터 기능까지 넣어 검색까지 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좀더 완벽하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div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input type search를 하나 만들고요. 자, 클래스는 form control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게 생겼네요, 위에. 그쵸? 너무 다닥 붙어 있어서. 잠깐만, 스타일로 바텀에 마진을 줘서 한 5픽셀만 띄울게요. 예, 벌어졌네요. 그리고 여기에 특정어를 검색을 하면은 그 검색 단어가 있는 로우만 보이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때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필터라는 기능을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여기 우리 지금 버튼이 없으니까 이제 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 버튼 눌렀을 때 뭔가 동작하게끔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는 onKeyDown에 find to search to find to search라고 할게요. to search라는 제 메소드를 펑션 호출할 거고요. 이때는 이벤트랑 현재 이 input type search에 들어있는 value를 던지도록 한번 할게요. 그리고 to search라는 메소드를 펑션을 여기 이렇게 만들게요. 여기에는 이벤트. 되게 오랜만에 지금 HTML 자바스크립트 날코딩 하고 있어갖고 좀 헷갈립니다. 자, 볼게요. 자, 받은 거를 키워드라고 하고, 자, if 키코드가 13번일 때, 이게 뭐냐면 엔터키를 누르면은 이벤트에서 이 키코드가 13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엔터키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해놨고요. 이때 이제 검색이 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 필터 기능을 쓸 거고요. 자, var 데이터는 user list.filter. filter 아이템. 이렇게 할 건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들어오면은 우리 여기에서 들어온 키워드들이 여기에 지금 있는지를 확인해 갖고 그것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코딩을 하겠죠. 아이템 점 예를 들면은, 자, 유저 아이디의 인덱스 오브 들어온 키워드가 있으면, 있으면 true이겠죠. 마이너스 1이면 true.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단 유저 아이디만 갖고 한번 해볼게요. 유저 아이디보다는 이름 갖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first name 갖고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 render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넘겨서 화면을 다시 보여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제가 won에서 엔터 치니까 잘 나오네요. 그리고 지웠다가 엔터 치면 다시 다 나와요. 근데 보니까 seung 하면 안 나오죠. 왜냐하면은 화면에 보면 대문자인데 얘는 지금 소문자잖아요. 그래서 대소문자랑 관계없이 검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처리해 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 자바스크립트 정규식을 알지는 모르겠는데 정규식 쓰면은 이런 검색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규식을 설명드리는 날은 아니어서 일단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그 시간 나시면 자바스크립트 정규식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규식을 하나를 선언을 할게요. 자, 정규식을 선언을 할 건데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이 보시면은 지는 모든 걸 찾아라, i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말고 다 찾아라는 의미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정규식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정규식에서 점 테스트에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코드가 구성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정규식이 보시면은 이 키워드가 대소문자랑 상관없이 이 퍼스트 네임에 맞으면은 true를 리턴하게 되어 있거든요. 텍스트라는 거는 정규식에서. 이거는 정규식은 다음에 한번 또 다루도록 할게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아까는 소문자로 SUNJ만 안 됐잖아요. 되나 볼까요? 예, 이렇게 검색이 되네요. 대소문자 상관없이 잘 되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검색을 이 전체에 걸쳐서 다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섯 개인데 약간 날코딩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유저 아이디일 때도 유저 아이디에 들어 있거나 퍼스트 네임에 들어 있거나 라스트 네임에 들어 있거나 그다음에 좀 뭐죠? YYYMMDD에 들어 있거나 폰 넘버에 있거나 마지막으로 어드레스에 있거나 뭐 검색한 키워드가 그 어디든 있으면은 그냥 찾아서 검색하는 거예요. 오어 조건으로 해서 이러면은 다될것 같아요.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뭘로 해볼까요? 여기 1977 있네요. 1977 예 되네요. 자1111 예, 되고요. 서울 예, 되고요. 제주 예, 되고 아주 잘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금 보시면은 거의 지금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일반적인 테이블들이 이런 형식이잖아요. 이렇게 소팅이 되고 필터링이 되고 지금 다 구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보통 전체 기능을 다 구현을 하려면 페이징 기능 같은 것도 넣긴 넣어야 되거든요. 페이징 기능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되면 제가 여기에다가 나중에 추가를 해갖고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자바스크립트 어레이 배열에서 제공해 주는 기본 메소드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는 거라서 거기에 집중해서 일단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sort 이 메소드를 일단은 한번 배웠고요. 그걸 응용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웹화면에서 자주 쓰는 테이블, 정렬 기능을 갖는 테이블,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필터 기능까지 더해갖고 필터링까지 되는 그런 어떤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